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오전 10시입니다. 검찰이 드디어 조국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각자 취재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검찰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곳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은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 대학원 입시와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하여 당국대, 고려대학교,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시의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가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 본사도 압수수색 중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고형곤, 특수2부 등 3차장 산하 특별수사부서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여 증거 등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상당히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사건 11개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와 거론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당국대, 서울대, 부산대, 그리고 웅동학원, 또 사모펀드와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몇 개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었던 전면적인 수사를 한다니까 이게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 청문회를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법사위에서 오는 9월 초에 이틀 동안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은 이 청문회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청문회장에 올릴 수 있느냐. 이 청문회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이렇게 되면은 조국 씨가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하지 않으면은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받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를 따지는 청문회장에 선다는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보호하려고 해도 여당이 길을 쓰고 보호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이런 조사는 검찰총장의 지시죠. 검찰총장이 윤석열 씨인데 이 윤석열 씨가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 사이에는 협력관계가 아니었을까 또는 상하관계, 직접적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영향력이 큰 민정수석의 영향력 밑에서 적폐수사를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과 견주어 보면은 요사이 여론이 바뀌고 언론이 좌우를 뛰어넘어서 조국 씨에 대한 집중적인 폭로 보도를 하니까 드디어 젊은이들이 달라져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도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는 이런 거대한 민심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 가지 이 문재인 정권의 행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내우 외환입니다. 안으로는 조국 사태고 바깥으로는 미국이 전면적으로 이때 전면이라고 해서 앞전자입니다. 앞에 나서 가지고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특정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깬데 대해서 이것은 주한미군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직설적으로 연일 비판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을 감싸다가는 이 정권의 운명과 관계되는, 더구나 일설에 의하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부산 출신인 조국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에 집착을 했다라고 보인다면은, 이 검찰의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조기 레임덕까지도 예상하게 하고, 이게 내년 총선까지도 연결되니까 이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게 권력 관계에서 큰 사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언론이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언론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언론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탄핵 사태 때는 그야말로 국공합작이란 말을 들은 정도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좌우를 넘어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마녀사냥식 보도를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상 밖으로 한겨레 KBS까지도 지금 조국 비판에 가세함으로써 좌우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좌우가 없다. 그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조국 씨라는 이 사람의 인격이 보여주는 위선, 오만, 허영, 그리고 부패, 그리고 조국 씨로 상징되는 좌파 기득권 세력의 어떤 카르텔, 이것이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파가 바로 부패 기득권 세력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저 사람들이 개혁 세력이라고, 저 사람을 국민들 앞에서 원칙과 법의 소신을 가진 한국 대표 학자라고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은 제정신이냐 하는 이런 분노가 결국은 오늘 검찰의 전면적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검찰총장 위에 법무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법무장관은 임명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것을 재빨리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산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권력입니다. 조국 씨는 산권력이에요. 더구나 직전까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검찰이 민정수석에 반기를 든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검찰이 과거에 모셨던이란 말도 좀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검찰과 이 민정수석이 상하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례로 봐서 민정수석이 이 사법,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마치 민정수석은 검찰의 상보기관처럼 인식이 되어서, 저도 계속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정수석은 그냥 대통령의 참모지, 민정수석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이러쿵저러쿵 지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무슨 장자연 사건입니까? 그런 것까지, 또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관련된 뭐 성접대 의혹 사건까지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법무장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구체적 사안에 지시를 하는 정도까지 이르렀으니까 검찰 위에 민정수석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드디어 검찰이 칼을 뺐습니다. 칼을 빼서 논문 제1 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국대학,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부산대학, 그리고 서울환경전문대학, 그리고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계된 회사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귀추가 주목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큰 권력의 함수 관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느냐, 까지 영향을 주는 나아가서 안보 문제, 안보 정책에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은 정권은 권력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총구에서 나온 적도 있지만은 지금은 여론에서 나옵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권력이 사그러들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검찰의 이번 전격 수사 착수. 예, 온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 검찰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이 정권의 도구로서의 검찰이 아니라 그야말로 헌법의 도구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